자, 동명사 워크북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명사에 쓰임 해놓고 주어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쓰임 1에서 주어 보호면 쓰임 2는 뭐겠어요? 목적어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it이 하는 세 가지 역할을 다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it is good 하면 주어가 된 거고, my hobby is it 내 취미 그거야 하면 것이. 자, 보호란 뭐가 뭐될때 것이 것이다 될때 무슨 보호? 명사 보호라 그랬죠. 형용사 보호도 있죠, 있기는. 근데 동명사가 보호될 때는 명사 보호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목적어 되는 거는 다음에 2에서 하겠지만 뭐뭐 하는 것을 뭐뭐 한다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자, 일단 동명사란 동사 원형에 ing고 ing 쓰는 규칙은 뭐 마지막 자음을 한번더 쓰는 경우도 있었고요. 어떨 때죠? 모자로 끝났을 때 러닝, 스위밍 이런 것도 예고요. 그다음에 뭐 while을 그건 아니고 그다음에 뭐또 뭐도 있었냐? IE로 끝나는 경우에 뭐 Y로 바꾼 다음 ING 하는 거뭐 이런 규칙들이 있죠. 뭐 E로 끝나는 경우는 E를 없애고 ING 한다. Come이 coming 되는 거. 뭐 오다 come 같은 경우에 M 하고 ING 이런 식으로 ING 되는 몇 가지 규칙들이 있었고, 이건 중1 때다 다루었던 것들이고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뭐 형사로 명사 역할을 하며 주어, 보어 그리고 뭐로 사용된다? 목적어로 사용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주어하고 보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요. 주어 역할할 때 해석은 뭐 swimming is good 이런 식으로 하겠죠. 수영하는 것은 좋다. Good for health.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뭐 취급한다라는 얘기냐면. 그렇죠. Making friends가 친구 사귀다란 뜻이라 했죠. Making friends는 friends 쳐다보고 they 하면 안 되고, Making friends는 안만 길어봤자 it 단수 취급한다. 그래서 뭐 농구하는 것은 재미있다 이러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호 역할하는 건 뭐뭐 하는 것이다 될 때고요. 뭐 주어를 보충 설명한다 이렇게 하는데, 것이 것이다 되는 걸 이렇게 문법책에서 설명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내 취미는 바이올린 연주하는 것이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구하는 것은 신난다. Playing basketball is exciting.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is What is exciting? Playing basketball is exciting. 내 취미는 바이올린 연주하는 것이다. My hobby is playing the violin.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is your hobby? What is your hobby?고요. 여기서 이제 이대로 안 지나가고 뭐 하나 더 얘기하죠. 여기에 play의 형태는 playing도 되고 뭐도 된다? to play도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 to play 가능하다. 여기에 사용된 to play를 보고 to 부정사의 무슨 적용법이라 한다? 명사 적용법이라고 하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이제 목적어입니다. 목적어 역할은 뭐뭐 하는 것을 즐긴다, 뭐뭐 하는 것을 끝마친다 이런 것들 할때 쓰는 거고요. 동사 또는 뭐의 목적어? 뭘또 지사 봅니까? 전치사죠. 9시에 만나는 것 어때? How about meeting at nine? 그렇죠. How about meeting at nine? 됐습니까? About이 전치사죠. 제안하기 할때 얘기했었고요. 그래서 나는 숙제하는 것을 마쳤다. 그다음에 세라는 액션 영화 보는데 관심 있다. 나는 숙제를 마쳤습니다. I finish it. Learn doing my homework. I finished doing my homework. 그다음에 세라는 액션 영화 보는데 관심 있어? Sarah is interested in watch actor action movie. Watching. Watching action movies. 그래서 여기에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는데? What is Sarah interested What is Sarah interested in?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did you finish? What did you finish? 무엇을 마무리했니? 숙제하는 것을. 그래서 여기에 to do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에 to watch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에 to watch가 안 되는 이유는 watching action movies가 지금 뭐? 전치사의 목적으로 사용됐기 때문이고 여기에 to do가 안 되는 이유는 finish 동사가 누구 같아서 enjoy. enjoy처럼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가지는 거고 만약에 뭐 내가 나의 숙제하기를 시작했었다였으면 I started doing my homework도 되고 I started to do my homework 둘 다 가능하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그러니까 동사의 목적으로 사용될 때 동명사를 넣어야 할지 to 부정사를 넣어야 할지는 조금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여기서 안 하네요. 여기서 하나요? 여기서 하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뭐 일단 동명사만 목적으로.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조심해야 될 거는 이걸 실컷 배우고 나서 머릿속에 어떻게 집어넣느냐. 아, enjoy 뒤에 to do가 오면 안 된다. want 뒤에 doing이 오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 그랬죠. 왜냐하면 이런 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이거 볼까요? I enjoy skiing to be healthy. Healthy. I enjoy skiing to be healthy. 하면서 애들이 막 이릅니다. 선생님, enjoy 뒤에는 ing to do 못 온다고 그랬는데요. 그럽니다. 그럼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애한테 이게 왜 되는지 뭐라고 설명할래요? 왜 얘가 있을 수? 예. 일단 이 문장의 해석이 뭐고? 나는 즐긴다. 스키 타는 것을 건강해지기 위해. 그렇죠. 건강해지기 위해서 스키 타기를 즐깁니다. 이러죠. 난 건강해지 다리가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스키 타기를 즐깁니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enjoy나 finish, avoid, mind, give up 뒤에 뭐에 대한 대답으로서의 동사의 형태야?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그렇죠. 당신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즐기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죠. 그래서 여기에 목적으로서 동사가 어떤 형태로 오는 거지 얘는 목적 아니고 뭐에 대한 대답이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볼래? To be healthy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왜? 이렇게 묻겠죠. Why do you enjoy skiing이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enjoy 뒤에 얘는 지금 enjoy 뒤에 목적 아니고 why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건 무슨 어야? 뭐야? 부사죠. 수식어. 됐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얘 보고 시비 걸지 마라. 그러니까 지금 다루는 건 동사의 목적으로서 다른 말로 하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에 대한 동사 뒤에 what에 대한 대답을 보고 목적을 하고 갑니다. 됐습니까? 무엇을 즐긴다, 무엇을 마무리한다, 무엇을 뜻이 뭐냐고요? 피하다, 뭐뭐 하는 것을 피하다, 뭐뭐 하는 것을 끝마치다, 뭐뭐 하는 것을 즐기다, 뭐뭐 하는 것을 싫어. 뭐뭐 하는 것을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동사가 와야 할 상황일 때 ing를 써야 된다는 거지 지금처럼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 이건 얘만 유일하게 그래서 부사적 용법으로서 부사적 용법 중에서
뭘 나타내는 거다? 스키를 즐기는 목적. 의도죠. 목적이라고 안 한다 그랬어 니들이. 내가 왜 물론 교재에서 자꾸 목적이라고 하는데 내가 목적이라고 안 하는 이유는 목적이라고 가르치면 니들 목적어하고 헷갈린다 그랬어. 의도라고 그랬어. 의도. Why에 대한 대답. 그래서 동사가 enjoy의 목적으로서 올 경우에 그때 ing 형태를 해야 된다는 거지 아무 관계 없는 목적어도 아닌데 너보고 ing 되라 라고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것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뭐 그래갖고 뭐 이것도 시비 거는 애들이 있어. 아이 원트 더 싱잉 버드. 이거 보고 아 이거 안돼 원트인데 이게 어떻게 돼 이러면서 막 이럽니다. 말이 되냐 이게? 이렇게 해야지 당연히. 이건 무슨 얘기하는 거야? 나는 노래하는 새를 원한다 하고 있어. 난 노래 부를 줄 아는 새를 원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 want 뒤에 무조건 to 도다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야 지금.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야? I want it 되잖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고 이제 빠져있는 거 채워야 되겠죠? 그쵸? Enjoy doing. 질문도 뭐부터 할까? 아 예. 어, 냄새는 발꼬락 낸 지독한 여자인데 돈 엄청 많아. 얘랑 한번 만나봐라 그랬더니 내가 사진을 들고 뭐해요? 만나볼까 말까? 만나볼까 말까 뭐해요? Consider meeting her 하죠. Consider 뭐하다? 고민하다. 됐습니까? 곰곰이 생각하다. Consider meeting him 하죠. 알고 있었죠. 컨시더가 두잉만 좋아하는지. 그쵸? 그래갖고 이제 어때요? Mind meeting her 하겠죠. 싫겠죠. 만나는 게. 그쵸? 하지만 그래도 돈이 많다니까 그래도 한번 만나보자 싶어서 아빠 양말 들고 와서 Practice meeting her 한다 했죠. 그쵸? 막상 만나봤더니 그쵸 뭐 냄새는 지독해서 좀 처음에는 죽을 것 같았지만 조금 지나니까 이제 후각이 다섯 가지 감각기관 중에서 제일 어때? 쉽게 지치죠. 그래서 같은 냄새 계속 맡고 있으면 더 이상 그 냄새가 안 나는 것 같죠. 버티만 해줬어 그치. 그래서 뭐 재밌어. Enjoy meeting her 했어요 그쵸. 근데 친구들이 야 그 발꼬락 내 지독한 애랑 너 걔랑 사귄다며 그랬더니 내가 뭐예요? 할 때 됐죠 이제. Deny meeting her 하죠. 부인하다. Deny meeting her. 그녀와의 만나는 것을 부인하다. Deny meeting her 하죠. 그랬더니 애들이 내가 하도 거짓말 치니까 애들이 막 사진 막 찍어갖고 나한테 보여주면서 이래도 deny 할래? 그랬어. 그럼 이제 어쩔 수밖에 없어? 사진 증거까지 들이대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 Admit meeting을 하죠. Admit 뭐 하다? 인정하는 거죠. Deny 했다가 Deny meeting을 했는데 친구들이 사진까지 막 들이대니까 Admit meeting을 하는 거죠. 그쵸? 맞습니까?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이제 지독한 발냄새가 보통 발냄새가 아니었어. 사람의 뭐라 그럴까 사람의 어떤 간을 파괴시키는 정도의 냄새였어. 그래서 내 건강이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 그래서 뭐예요? Give up meeting her 하죠. 그쵸? Give up meeting her 해갖고 이제 우리 이제 끝내자. Finish meeting her. 아 중간에 하나 빠졌다. Keep meeting her 하면 이건 무슨 뜻이었어요? 계속하다. 뭐뭐 하는 것을 계속하다. 안 적어놔도 돼요? 아 귀찮아 죽겠죠 그쵸. 그래서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ing만 목적으로 가진 애들입니다. 야 얘 안 만나봐라 야. 어, 돈 많단다. 발냄새 지속해도 consider meeting her 그래갖고 아 싫은데 mind meeting her. 아 그래도 한번 만나볼까? Practice meeting her. 어, 만나보니까 괜찮네. Enjoy meeting her.
야, 너 걔랑 만난다며? Deny meeting her. 아닌데. 야, 이래도 거짓말할래? Admit meeting her. 그래서 한동안 keep meeting her 했어. 근데 점점 몸에 간이 파괴되기 시작했어. 그래서 keep on meeting her. 우리 이제 끝내 finish meeting her 하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to do만 좋아하는 애들 뭐 그냥 익히지 말고 어떻게 하라 했다? want to do, wish to do, wish to do, hope to do, decide to do, plan to do, learn to do, learn to do. 여기 빠지는 거 뭐가 있을까? 누가 기억한다? 입이 기억하고 반복이 기억하는 거지 머리 좋다고 기억하는 거 아닙니다. failed to do, refuse, 뭐 하다? 거절하다. 뭐뭐 하는 것을 거절하다. refuse to do, fail to do, 뭐뭐 하는 것을 실패하다. 됐습니까? 이런 녀석들이 to do만 좋아합니다. 목적으로서.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가 와도 상관없다. like, love. 그럼 여기 하나 넣어야지. hate. start. begin. continue. 뭐 하다? 계속하다. keep doing 하고 같은 뜻인데 continue는 continue to do, continue doing 모두 가능하다. 그 다음에 여기 빠진 박스가 하나 있죠. try. 그쵸. try 하고 누구하고 같이 있어요? try 하고 forget 하고 forget의 반대말 remember. 얘들은 어떤 성격의 박스인데? 뒤에 to do가 목적으로 올 수 있고 ing가 목적으로 올 수 있고. 그러면 like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like하고 똑같아 보이지만 다른 점은 try to do의 뜻은 뭐라고요? I try to do my best. 노력하다. 노력하다 애쓰다고 try doing은 시험 삼아 한번 해보다. 그러면 내가 옷가게에 가서 그 신발을 wearing, the shoes를 wear 하는 것은 I tried wearing the shoes겠지. 시험 삼아 한번 신발을 나한테 어울리나 안 어울리나 뭐 발이 편한 거 아닌가 신으려고 노력하는 거야 시험 삼아 신어보는 거야? 시험 삼아. 그래서 I try to wear야 I try wearing이야 I try to wearing. 아, 그렇죠. To wearing. 희한하고 나왔네. I try wearing the shoes. 시험삼아 그 신발을 신어보았다고요. I tried to do my best 하면 최선을 다하려고 뭐했다? 노력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forget to do는 뭐라 했어?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있다. Forget doing은 과거에 했던 일을 있다. Remember to do는 앞으로 해야 할 일을 기억하고 있다. Remember doing은 과거에 했던 일을 기억하고 있다. 분명히 엄밀히 말해도 다릅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데 내가 아 일기예보에서 분명히 비 온다는 얘기 들었는데 깜빡하고 안 가져왔어 우산을. 그럼 난 그때 무슨 장문한 뭐겠어. 내가 뭐 했다? I forgot 했다. Bringing the umbrella야. To bring an umbrella야. 깜빡하고 아 분명히 비온 I forgot to bring an umbrella 이렇게 한다고요. 앞으로 해야 할 일을 깜빡했다라는 뜻인데
그리고 이런 애들도 있죠. 맨날 어? 비가 오고 있어가지고 우산 들고 갔다가 우산 안 들고 오는 애들. 그런 애들은 뭐라 그런 거야 엄마한테? 야 너 우산 어땠어? 그러면 엄마한테 뭐라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우산 맨날 학원에 놔두고 오는 애들. 야 너 우산 어땠어? 그러면 뭐라 그래? I forgot bringing an umbrella. 왜 뭐? 내가 뭐 했다? 잊었다? 뭐 했던 것을 우산 들고 갔었던 것을 깜빡했다. 자, A랑 B가 대화합니다. A가 뭐래요? I have to pay back your money. I have to pay back your money. 그랬더니 B가 뭐래요? Oh, I forget to lend you my money. 그 뭐라 그런 거야 얘가? 나는 페이백 해야만 한다. 뭐를? 너의 돈을. 그러면 페이백이 뭐겠어? 되갚다겠죠. 난 돈 갚아야만 되는데. 그랬더니 B가 뭐래요? 내가 뭐 했다? 까먹었다. 뭘 까먹은 거야? 과거에 돈 빌렸던 것을. 무슨 to land야? 랜딩이지. 어? 이거 고르면 뭐냐? 아 깜빡했다. 뭐 하기로 했었는데. 얘 고르면 했는데 깜빡하고 안 빌려줬다고요. 얘는 빌려줬던 사실을 깜빡했다라고요. 그러니까 to land 하면 안 되고요 이 상황에서는. 그래서 지금 나눠서 얘기하는 겁니다. 네?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응? 향상시키다. 자, 읽어볼까요? improve 향상시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A가 뭐래요? How can I improve my English speaking skill? 그랬더니 How about trying watching English movies? 그럼 뭐라고 한 거야? 뭐해 보는 것 어때? 영어로 된 영화를 시험삼아 한번 보는 게 어떻겠니?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니죠 이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how about trying watching English movies?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목적어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되겠죠 잘. 됐습니까? 자 그래서 윌리엄은 무엇을 햇볕에 앉아 있는 것을 즐긴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에이미는 무엇을 의사가 되는 것을 결정했고요. 그 다음에 누구는 내 남동생은 무엇을 말타는 것을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윌리엄 enjoys sitting in the
Sunlight. Okay, 그 다음에 Amy. Amy decided to become a doctor. Doctor. To be 해도 상관없겠고요. My brother likes. My brother likes riding horses. 또는 My brother likes to ride horses. 해도 똑같은 뜻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 살펴보았었고요. 본격적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알맞은 거 골라서 읽어주세요. His job is taking pictures.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Learning English is important. 3번. My hobby is collecting coins. Coins. 그 다음. Being a good student is not easy. 그래서 1번 해석은? 그의 일은 사진을 찍는 것이다. 그래서 taking pictures를 보고 문법적으로 뭐라 무슨 덩어리라고 한다? 동 명사 구가 재료 명칭이고요. 하는 역할은 보어 역할하고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learning English is important 해서 뭐가 동명사구에 뭐가 동명사 구겠어? 뭐가 동명사의 덩어리겠어? 뭐를 안만 길어봤 learning English가 동명사 구고 하는 일은 주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collecting coins가 동명사 구고요. 하는 일은 보호하고 있고요. being a good student가 동명사 구고요. 하는 일은 주어를 하고 있고요. 전부 다 to take 되고요. 그 다음에 영어에서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은 2번하고 4번이고요. 더 좋아하는 스타일로 바꾸면 It is important learning English. 그 다음에 It is not easy being a good student. It is not easy to be a good student. It is important to learn English. 이런 형태 가주어, 진주어 할 때 다뤘던 내용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영어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하고 있고 내 취미는 내 취미가 뭐래요? 코인을 수집하는 동전 수집하는 것이다. 비트코인을 수집하는 건가? 취미가 비트코인 수집이면 좋겠다. 그치? 됐습니까? 친구들 중에 또 비트코인 하는 애들 없어? 그 다음에 착한 학생이 되는 것은 쉽지가 않다. 그렇죠. 규진이도 쉽지가 않죠. 그렇죠. 저 착한 학생 아니잖아. 그 다음 계속해서 어법상 바르게 고치면 Taking note is a good habit. Taking notes is a good habit이고요. 그 다음 2번 Riding bikes is a good exercise. Riding bikes is a good exercise. 고요. My dream is traveling in Africa. My dream is traveling in Africa. 고요. 해석하면 노트를 메모하는 것은 좋은 습관이다. 오케이. 필기하는 것은 좋은 습관이다. 그래서 여기서 동명사구는 뭐고? 노트 노트보고 안만 길어봤자 day 이지를 하면 안되고 taking notes는 안만 길어봤자 is이니까 똑같이 riding bikes도 안만 길어봤자 is인데 r가 웬 말이냐. 그래서 동명사 주어는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는 거 이런 식으로 쉬운 문제 많이 나오고요. 됐습니까? 내 꿈은 아프리카 여행하는 것이다 고요. 이 세 개 중에서 ing 말고 to도 되는 건 몇 개? 되죠. 지금 챕터의 제목이 뭐였어? 동명사의 쓰임 주어 보어였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문장의 뜻이 같도록 알맞은 말을 쓰세요. 그래서 to drive a truck is difficult. to의 뜻은 뭐고?
트럭 운전하는 것은 어렵다. 같은 표현은 driving a truck is difficult. Driving a truck is difficult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요거 주의하겠죠. 그다음에 요거. 그래서 one of his hobbies is to cook Korean food. 이게 뜻은 뭐고? 그의 취미들 중 하나는 한식을 요리하는 것이다. 같은 표현은 One of his hobbies is cooking Korean food. 이거 여기에 이렇게 밑줄 친 이유는 One of the books money. Books. One of the books 밖에 안 되고 One of the 그 말은 문법적으로 하면 One of 뒤에는 셀수 있는 명사의 만 가능하고 안만 길어봤자 it이다. 뭐뭐들 중 한 개라고 했으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hobbies 쳐다보고 또 이거 R 하는 거 좋아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바보같이 됐습니까? 그래서 3번 문제의 취지는 얘는 요렇게 to 부정사 구고 동명사 군데 안만 길어봤자 it이 되는 게 문장의 제일 앞에 동사 앞에 있다는 얘기는 주어인 거고 주어로 사용된 to 부정사는 동명사로서도 상관없다는 거 똑같은 얘기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보어죠. 보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o 부정사의 명사적 문법이 주어나 보어로 사용됐을 때 동명사로 바꿔도 주어나 보어를 똑같이 그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4번 담배 피우는 것은 해롭다. Smoking is harmful. Harmful. 그러면 harmful의 반대말은 뭘까요? 뭐겠어요? harmless죠. harmless. 집이 없으면 뭐라 그래요? 집이 없으면 뭐라 그럽니까? 집이 없으면 뭐라 그러겠냐 이렇게 얘기하죠. 쓸모가 없으면 useless. useless. 됐습니까? 그럼 harm은 뭘까요? harm. 해로움. harm은 명사죠. 명사. 명사 또는 동사죠. 그러면 무슨 뜻이나 harm의 뜻은 뭐나 뭐란 말이에요? 해로움. 해. 해로움. 또 해를 끼치다. 됐습니까? Okay. harmful, harmless. 됐습니까? useful, useless. 그렇죠? 쓸모가 있으면 useful. 쓸모 없으면 useles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의 목표는 배우가 되는 것이다. His goal is become a actor. 오케이. 그래서 1번, 2번 중에 틀린 건 I'm becoming a a 아직도 틀린 게 남아있죠. 어 애플이냐? 응? His goal is becoming an actor.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is harmful? 무슨 어? 주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is his goal? What is his goal? 그래서 무슨 어? 주어. 오케이. An actor도 모릅니까 아직도?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이제 목적어로 사용되는 경우 동명사가 목적으로 쓰이는 경우는 일단 뭐의 목적어인 경우? 전치사의 목적어인 경우인데 근데 저 뭐가 전치사인지를 알아야지. 그치? 그 다음에 또 뭐의 목적어? 동사의 목적어인데 일단 이런 애들 있죠. 그쵸? 얘들이 뭔데? 이들 뭔데? Like, love, like, hate, love, hate. Start, begin, continue. Continue. 그 다음에 또 이런 애들도 있죠. Enjoy. Enjoy. 또. 만날까 말까. 만나 볼까 말까. 아 고민되네. Enjoy.
consider meeting her. Mind meeting her. 아이 그래도 해보자. 연습 연습. 아빠 양말 갖고 와. Practice. Practice meeting her. 어 생각보다 괜찮네. Enjoy meeting her. 야 나 걔랑 만난다며? 어 알아. 순서상. 계속 만나는데 애들이 야 너 걔랑 사귄다며? 부정. 그게 뭐냐고. 뭐 한글로 할 거예요. Deny meeting him, meeting her. 그랬더니 애들이 사진 찍고 보여주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 Admit meeting her. 인정하다. 어? 그래서 뭐 이제 뭐 다 알려줬겠다. 얘라 keep meeting her 했는데 어 간이 점점 안 좋아지고 간 수치가 높아지고 있대. Give up meeting her. 그래서 우리 그만 finish meeting her 하자.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이것도 해야지 뭐. 뭐 끝에 이런 것도 있었죠. Want to, wish to do, hope to do, decide to do, plan to do, expect to do, decide, learn to do, decide to do, fail to do, refuse to do, refuse 뭐하다? 거절하다, 거부하다, fail to do, 뭐하는 것을 실패하다 이런 것들, try, remember, forget 네 번째 상자. 됐습니까? 자 그래서 동명사를 찾아서 밑줄을 그라고? 뭐야? 그래서 her job is teaching science. 해석은 뭐고? 그녀의 일은 과학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래서 밑줄 그을 부분은 teaching이고 동명사 말고 만약에 동명사 구를 찾으라 그랬으면 teaching science고 얘가 하는 일은 우와. 어이구 보여줘. 왜 또 목적어라 그러지 왜? 그런 애도 있습니다. 아, 목적어 아니까 목적어인지 알아. My brother is interested in painting. 얘 뜻은 뭐고? 나의 brother는 그림 그리는 것에 관심이 있다. 오케이 동명사 구는 페인팅이죠 뭐. 됐습니까? 하는 일은? 목적어. 오케이. 전치사의 목적어. 그 다음에 I enjoy studying Chinese. 의 뜻은? 나는 중국어를 배우는 것을 즐긴다. 그래서 동명사 구는? Studying Chinese. 고 하는 일은 목적어고 그 다음에 walking fast is a good exercise. 해석은 빠르게 걷는 것은 좋은 운동이다. 동명사 구는 walking fast 고 하는 일은 목적어. 저 목적어죠. 목적어 하니까 목적어 같은 소리 하고 있는 게 무슨 목적어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쭉 읽고 지나갑시다. Her job is teaching science. My father is interested in painting. I enjoy studying Chinese. Walking fast is a good exercise. 오케이. Chinese는 몇 가지 뜻을 갖고 있죠? 세 가지. 뭐? 중국인, 중국의 중국어. 오케이. 다음 계속해서 알맞은 형태로 넣고 해석하고 그 다음에 구가 뭔지 덩어리 찾고 무슨 어인지 얘기해 주시면 되겠네요. I'm sorry for
lying to you. 스펠링은 L L-Y-I-N-G고 해석은 너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에 대해 미안하다. 오케이. 그래서 동명사 who는 lying to you고 하는 일은 목적어. 뭐의 목적어? For 그러니까 뭔데? 전치사. 전치사의 목적어. 오케이. 좀 이따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고 답할지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He likes camping in the mountains. He likes camping in the mountains. 고요. 해석은? 네, 산에서 캠핑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동명사 구는 camping in the mountains. Camping in the mountains. 고 하는 일은 목적어고 계속해서 How about having dinner with me? How about having dinner with me? 해석은 뭐고? 나랑 저녁 먹는 거 어떠니? 오케이. 제안하는 거죠? 바꿔 쓸 수 있는 거 좀 이따 얘기할 것만 같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전치사구는 뭐고? Having dinner with me. Having dinner with me가 하는 일은? 목적어, 뭐의 목적어 또? 전치사의 wow. 목적어. 그 다음에 we? We practice singing the song every day. We practice singing the song every day. 뜻은 뭐고? 우리는 매일 노래 부르는 것을 연습한다. 우리가 연습한다. 그 노래 부르는 것을 매일매일. 그래서 동명사 구는 뭐고? Singing the song. 하는 일은 뭐다? 목적어. Practice 여기 보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까? Why are you sorry? 됐습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그렇죠. What are you sorry for?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For what? 이죠. 뭐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왜 미안하냐? For lying to you 한 것 때문에. 너에게 거짓말 한 것 때문에. 때문에. 됐습니까? 그 다음, 여기에서 그냥 지나가지 않겠죠. 뭐 하나 얘기하겠죠. 뭐 얘기할 것 같아? 추가로 얘기할 거. Try. 네? Try? 오케이. 그래서 다른 형태도 가능한 거 몇 번? 2번. 모두 가능하다? To camp 된다. 됐습니까? 얘는 전치사기 때문에 딴 거 안 되고, 얘 전치사에서 딴 거 안 되고, 얘는 인조의 종족이라서 딴 거 안 되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알맞은 말을 넣으래요. 그래서 Please stop playing the piano. Please stop playing the piano. 계속 피아노 치는 것을 멈춰 주세요.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Would you mind opening the window? Would you mind opening the window의 뜻은 창문을 열면 너는 싫겠니?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다 대고 열지 말라고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시고요. Would you mind opening the window? 계속해서 You cannot avoid face the problem. You cannot avoid face the problem. 해석은? 너는 막을 수 없다. 어떤 상황에 지금 직면하는 것을. Avoid의 뜻이 뭐라고? 막다.
피하다 아니에요? 피하다. 응? 모면하다, 방지하다. 너는 피할 수 없다. 페이스 무슨 뜻이에요? 얼굴 아닌가 이거? 직면하다. 응? 그래서 1, 2, 3 중에 틀린 건? 이렇게 하면 되죠? 아... 뭐 말을 해. 일을 뭐 애기야? 이러고 앉아있게. You cannot avoid facing the problem. 해석은 너는 뭐 할 수가 없다? 피할 yes. 수가 없다. 그 문제를 맞닥뜨리는 것을. 넌 그 문제를 맞닥뜨릴 수밖에 없어. You cannot avoid facing the problem. 에? 자, 그러면 Would you mind opening the window? 너는 싫겠냐? 그 창문 여는 것을 해서 만약에 열지 말라고 그러면 뭐라 그런다? Yes. I would. 뒤에 생겼을 말. Mind opening the window. Yes, I would mind. Yes, I would mind. 뭔 뜻이야? 나 그래 나는 싫어할 거다. 됐습니까?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했어. Would you mind도 이거 내용은 이거 뭐로 바꿔 쓸 수 있냐? May I open the window야. 근데 May I open the window라고 허락받고 싶을 때는 Yes, you may open the window. Yes가 허락하는 거죠. 근데 mind를 써서 허락받을 때는 no가 허락하는 거라 했어요. No, I wouldn't mind일 테니까. No, I wouldn't mind 하면 무슨 뜻이에요? 아니, 나는 싫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열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조심하시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뭐 더 얘기하지 않나요? 여기서 뭐 좀 더 얘기할 거리 있지 않나요? 그렇죠. 자, 그래서 스탑은 그러면 like 같은 건가? 이게 틀린 문장이야,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이야, 맞는 문장이야라고 물으면 당연히 맞는 문장이죠. 그러면 stop은 like 같다는 얘기인가? like 같다는 얘기인가? 이건 무슨 뜻이야? Please stop to play the piano. 해석해주세요. 뭐 위에 것도 쓸까? 난 뭐라고 쓸까? 피아노 연주하는 것을. 얘는 제발 멈춰라. 보고 공부하고 나서 대답해줘. 네, stop은 like 같다 그랬어, want 같다 그랬어, enjoy 같다 그랬어, try 같다 그랬어? try 같다 그랬죠. 그렇죠. 다 목적으로 가질 수 있는데 뭐가 오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진다 그랬죠.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뭐에 대한 대답이야? what?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뭐에 대한 대답이야? 잘 대답하네. 그럼 얘가 트라이 같은 애야? 어? 트라이 같은 애는 뭐를 보고 트라이 같다 그랬어? 목적으로서 닿을 수 있는데 뜻이 달라진다 그랬잖아. 어? 얘는 목적어가 아니네. 어?
어? 명형부. 명형부. 부. 어? 부사대목법 중에서 뭐야? 의도잖아, 의도. 그래서 스탑은 누구 같다고 결국? 원트 같아, 인조이 같아, 트라이 같아, 라이크 같아, 누구 같아? 인조이 같다니까요. 인조이 같은 애가 뭐 어떤 애인데? 목적어로서 동명사만을 가지는 애들이라니까? 그래서 얘는 이런 뜻일 때 뭐로 바꿨었어? 그랬다 그랬어. 얘는 어 이동을 멈추다고요. 어 얘는 때려치우다고요. 안 썼대요? 앞으로 세 번 더 얘기할 거야 이거. 네 번 얘기했으니까 여태까지. 아니구나, 세 번 얘기했으니까 네 번 더 얘기해야 되겠구나. 네 번 더 얘기해주면 그땐 기억나겠지. 그치? 됐습니까? 그래서 스탑은 누구 같다고요? 인조이. 인조이 같다고요. 어 얘도 올 수 있는데요. 트라이 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목적어 아니라고요. 얘는 이동을 멈춘 의도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답은 to stop, 아니 to play 해도 됩니다. 다만 뜻이 달라질 뿐.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칼질하랍니다. 그래서 왜 저를 초대해 주셔서 뭐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Thank you for inventing to me. 응? 어. 아, thank you for inventing to me. 이게 인벤트로 보이나요? 인바이트. 뭐 인벤팅이야? 맨날 인벤팅이래 얘를 보고. Thank you for inviting me. 뭔 투미야 투미는. Thank you for inviting me. 그래서 동명사 구는 inviting me. 오케이, 하는 역할은 전치사의 목적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do you thank me for? What do you thank me for? 뭐 때문에 나한테 고마운 거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는 그의 부모님과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한다 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He likes talking to his parents. 예. He likes talking with his parents. 뭐, talking to 한다고 해서 뜻이 크게 틀리는 건 아니지만 talking with, talk with이 낫겠습니다. He likes talking with his parents. 계속해서 그녀는 숙제를 누가 그녀가 무엇을 숙제하는 것을 마무리했다. 시제는 과거니까 She finished doing homework. Finished doing 뭐 her 이런 거 넣어주는 게 깔끔해 보이고요. Homework. She finished doing her homework. 그래서 여기선 전치사구가 뭐고 doing her homework. Homework 하는 일은 목적어. Finish의 목적어. 나는 축구를 잘한다. I'm good at playing soccer.
I'm good at playing soccer. 그래서 동명사 구는 뭐고? Playing soccer. Playing soccer고 하는 일은? 이쪽. Okay. 그래서 이 중에서 다른 형태 ing 말고 다른 형태 되는 건? 자신 있게 없다 그랬는데 있네요. 라이크다 이놈 자식아. 얘는 전치사의 목적어라서 안 되고, 얘도 전치사 목적어서 안 되고, 얘는 피니시의 목적어라서 안 되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동명사와 투부정사 밑줄진 부분은 어법상 바르게 고쳐라. 그래서 he gave up. Building a mothership. He gave up building a mothership. 이고요. 해석은? 그는 포기했다. 모형 배를 만드는 것을. 오케이. 계속해서 2번. I'm planning to go to Europe this summer. I'm planning to go to Europe this summer. 해석은? 나는 이번 여름에 유럽으로 가는 것을 계획한다. 계획하는 중인 것 같고요. 중이다. 예, 그래서 얘 빌딩으로 고쳐야 되는 이유는? 게이버의 목적어. Give up이 뭐 어쨌길래? 인조. 그다음에 얘는 to go 해야 되는 이유는? 플랜이 want랑 같은 데라서. 헤이. 계속해서 she. She didn't mind lending me her. She didn't mind lending me her phone. 계속해서 4번. We decided to sell our house. 뜻은? 우리는 우리의 집을 팔기로 결정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고쳐야 되는 이유는 mind니까, 이렇게 고쳐야 되는 이유는 decide니까, want 쪽이고 enjoy 쪽이라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관로안의 말을 빈칸에 알맞은 형태로 좀 써주세요 이러고 있습니다. She avoided meeting him. 뜻은? 그녀는 그를 만나길 꺼렸었다. 꺼렸다? 피했었다. 오케이. 그래서 계속해서 We hope to see you again. 뜻은? 널 다시 보기를 희망한다. 오케이. 계속해서 더더욱 began to bark at the door. To bark at the door. 무슨? 그 개는 문을 긁기 시작했다. Bark 짖다. 짖다. 무슨? 걔는 문에서 짖기 시작했다. 문을 향해 짖기 시작했다. 문 쪽을 향해서 at 이런 느낌이라고요. 에이, 뭐 이 문제 더 할 얘기 없어? 어? 또 할 얘기 없냐고?
응? 배시배시 웃고만 있지 말고 할 얘기 없냐고 그냥 넘어가. 바킹.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like고 여기에 start고 여기에 love고요. 여긴 뭐겠어? 헤이트고요. 그 다음에 여긴 뭘까? start. start고요. start 여기 있는데. begin. begin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 continue. 그니까, he likes, I like watching sad movies. 난 슬픈 영화 보는 걸 좋아하고. He started talking about his problem은 무슨 뜻이야? 그는 시작했다. 그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을. 그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했다. 그의 고민거리에 대해서 이야기 시작했다. 계속해서 She loves to walk in the garden. 그녀는 그 정원에서 일하는 것을 좋아한다. 즐긴다. 그녀는 정원에서 일하는 것을 계속했다. She began working 시작했다고? She continue working in the garden. 해도 되고 또 또 She continued to walk in the garden 해도 되겠죠. 아, 그 눈치가 없냐. 그 다음 누가 나는 춤추는 것을 무엇을 멈췄다. 무엇을 것을 뭐했다. 멈췄다. 시제 과거. 그래서 I stopped dancing. I stopped dancing. 좀 이따 뭔 얘기 하겠죠. 그 다음 누가 그녀는 무엇을 그 티셔츠를 사기를 뭐 한다? 한다. 시제 현재 니까 She wants to buy the t-shirt. 아무 얘기 더 할 거 없이 지나가겠고요. 계속해서 누가 그들은 무엇을 말 타는 것을 뭐 했다? 배웠다. 말 몇 마리겠어? 여러 마리. 니까 시제는 과거. 니까 They learned to ride horses. 내가 영어 문장을 쓰기 전에 계속해서 확인하는 게 뭐야? 시제랑 수조. 어?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뭐 더 얘기할까 말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I stopped to dance는 무슨 소리야? 나는 춤추기에 멈췄다. 응? 나는 춤을 추기 위해 멈췄다. 나는 춤을 추기 위해서 가던 길을 멈추었다. 됐습니까? 이동을 멈추었다. 그래서 I stopped dancing에 stopped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고? 아, 뇌를 계속 자극해야죠. 퀴즈죠. 퀴즈의 3단 변신. 오케이. I stopped to dance 할 때 stopped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고? hold. hold에 과거형 써야 되지 않나요? hold 해야 돼요.
hold, held, held죠. 그래서 held로 바꿔 쓸 수 있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되었고요. 그래서 동명사 시험 그 해갖고 보내줘 나한테. 시간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할 거는 문장의 종류입니다. 문제풀이 설명은 끝까지 다 했나요? 문제풀이네요. 네. 여기서 명령문 파트 설명 다 했으니까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그래서 명령문인데 명령문 끝에 좀 중요한 거 얘기했습니다. 명령문 and와 명령문 or 됐습니까? 이게 문법 제목이야. 명령문 and는 어떨 때 쓴다? 뭐뭐 해라 and의 뜻이 뭐라고요? 그러면 뒤에 미래 시제에 와서 너는 뭐뭐 하게 될 것이다 이런 거고요. 명령문 or는 or가 무슨 뜻이라고요? 뭐뭐 해라. 그러지 않으면 하고 미래 시제에 와서 너는 뭐뭐 하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라 했고요. 얘가 뭐랑 연결된다고 했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문장을 명령문으로 바꿔 써라. You do the washes for your mother가 뭔 뜻이야? 너는 설거지를 한다? 왜 때문에? 너의 엄마를 위해서. 왜 한다? 엄마를 위해서. 그래서 설거지 해라. Do the dishes. 왜요? For your mother. 엄마를 위해서.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당연히 뭐겠고? Stand up. Stand up. 이고요. 일어서라. 그러겠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겠다? Turn off your cell phone. Turn off your cell phone. 뜻은 뭐고? 너의 핸드폰을 꺼라. 오케이. Turn off 보고 뭔 얘기 좀 더 할 것 같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You are nice to your classmates. 지를 명령문으로 바꾸면 Be nice to your classmates가 될 거고 해석은 너희 반 친구들에게 착하게 대해라. 대해라. 조용히 해라. Be quiet. Nice하게 대해라. Be nice. 하고 to 누구누구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특히 요런 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 했습니다. 됐습니까? 명령문은 뭐로 시작해야 된다? 동사로 시작해야 되는데 형용사를 가지고 명령문 만들고 싶다든지 착한 학생이 되세요. good student가 되세요. Be a good student. 나쁜 학생이 되지 마세요. Don't be a bad student. 이런 식으로 be가 있어야만 하는 명령문들도 있습니다. 형용사나 명사를 가지고 명령문 만들고 싶을 때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뭔 얘기 하는데? 턴 your cell phone off 돼, 안 돼? 돼요. 되죠. 왜 때문에 되죠? 기억용사. 오케이. 그럼 이거 안만 길어봤자 그럼 그것을 끄세요 하고 싶을 땐 turn off it 해야 한대. 알겠습니까? 셋죠 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네 이름 여기다 써라. Write your name here.
그 다음에 그 뜨거운 오븐을 만지지 말아라. Don't touch the hot oven. Don't touch. The hot oven. 뒤에다가 뭘 붙일 거냐? 너는 화상을 입게 될 것이다. 화상 입다는 be burned겠죠. 요거를 붙여보겠습니다. 그 뜨거운 오븐을 만지지 마라. 더하기. 너는 화상을 입게 될 것이다. 그럼 여기 더하기를 지우고 뭘 써놓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말로 뭘 써놓으면 되니까 그래서 영어로 그렇게 만들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도서관에서 조용히 해라. Be quiet in the library. Be quiet in the library. Be 쓰는 거 좋아한다 했죠. 명령문. 명령문법에서. 그 다음에 뭐 할까? 벌 받을 것이다. 너는 벌 받을 것이다를 붙여보겠습니다. 벌 받다는 be punished.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바닥에 쓰레기를 버리지 마라. Don't dump the trash on the floor. Don't 뭐? Don't 여러 가지가 가능해요. 응. 시험 영어 사전 쳐서. 어 뭐가 나오는데 스펠링 불러봐. Dump. 어 dump? Don't dump. 오케이. Don't dump the trash on the floor. 가능하네요. 많이 쓰는 건 Don't throw the trash on the floor. 이런 거 하면 되겠네요.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Throw away. 거기서 만나본 적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어? 처음 봐요? Throw away. 배웠습니다. 어, 버리다. 그래. 아하.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 개를 두려워하지 마라. Don't be afraid. Afraid of the dog. Don't be afraid of the dog.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be 쓰는 거 되게 좋아요. Afraid 뜻은 두려워하는이고요. Quiet의 뜻은 조용한입니다. 얘들 가지고 명령문 만들 땐 be가 꼭 필요하고요. 자, 그러면 이것도 이제 가지고 놀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don't touch the hot oven 했네요. 내 뜻이 그 뜨거운 오븐을 만지지 마라. 따따따따따. 너는 화상을 입게 될 것이다. 니까 여기는 뭐 넣으면 되겠고. 우리말로 하는데요. 그러지 않으면. 오케이. 이니까 여기에다 뭐 붙일래? Or. 유일비번. Don't touch the hot oven or you will be burned. 됐습니까? 그러면 아이고 얘도 좀 줄일까 사이즈를. 그럼 얘는 뭐하고 같아요? 우리말로 모두 생각해볼까요? 지금 이제 이런 말을 넣어서 같은 말 만드는 거죠? 만약 네가 뜨거운 오븐을 만들면 너도 화상을 입게 될 것이다.
됐죠? 그래서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if you touch hard or the hard open and you will be born. 어디가 틀려 할게. 얘 품사가 뭐예요? 접속사. 얘 품사가 뭐예요? 접속사. 두 개를 뭔가를 두 개를 붙이면 접착제는 몇 군데 발라야 돼? 한 군데. 내가 틀린 문장 하나 더 보여줄게. 읽어보세요. Because I was tired. So? So I went to bed early. 아, 무슨 뜻이게요? 아, 뭐? 그래서 어디가 틀렸게요? 전치사, 아니 접속사, 접속사. 그래서 어떻게 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또는 I was tired so I went to bed early 라고 하거나 둘 중에 하나. 예? 이딴 게 어딨냐고요? 됐습니까? 그럼 얘는 뭐? 어? 엔드가 왜 없어졌지? 이러면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혹시 이것도 같은 뜻 아닌가? 맞네. 그러면 이건 또 영어로 뭐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You don't touch the hard oven. You will be you won't be born. 근데 여기 뭐가 보여? If not이 보이네. If not은 어떻게 쓸 수 있다고 그랬더라? If not은 만약 네가 터치하지 않는다면 Unless you touch 그래서 unless 안에 뭐 있다? if not not이 들어있죠. if도 들어있지만 됐습니까? 오케이 다 알아요? 너무 쓸 게 많은데 어떻게 하면 줄여서 쓸까? 요까지만이라도 정리하세요. 지금 뭔 얘기한 거냐? 명령문 and나 명령문 or는 조건문으로 바꿔 쓸 수 있다. 뜻으로 얘기하면 뭐뭐 해라 그러면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말은 만약 뭐뭐 한다면 뭐뭐 하게 될 거야나 뭐뭐 해라 그러지 않으면 뭐뭐 하게 될 것이다 는 만약 뭐뭐 하지 않는다면 뭐뭐 하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들로 서로 바꿔 쓸 수가 있다.
꿈뿍 꿈뿍. 뭐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계속 다음 설명해도 될까요? 자, 문법은 그 문법 자체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문법 뭐하고 연결되는가도 중요합니다. 문법 전체를 나중에 네가 중3 때 큰 그림을 그리고 정리하려면. 알겠습니까?